네. 독한 위로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? 제가 생각하건대 독한 위로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 게 정말 큰 독한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스트레스를 우리가 안 받고 싶어도 받게 되는 게 스트레스예요. 근데 물론 그 중에서도 진짜 쓸데없이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있는 반면에 또 진짜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심한 스트레스가 있어요. 뭐 그게 뭐 수능을 앞두는 학생이 됐든 돈 문제가 됐든 건강 문제가 됐든 말이죠.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예요.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말라.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 뭐예요? 스트레스 아예 배제해버리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게 되나요? 안 되죠.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계속 그렇게 하라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는 물론 이게 강요는 아니겠지만 계속 스트레스 받지 말라 말라 안 되는 걸 계속 그렇게 하라고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? 일단 그 스트레스 받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. 그 사람이 어떤 거를 해야 또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마음 편한지를 관찰해 보세요. 그리고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, 말 그대로.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있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웃고 또 자기 속마음을 많이 털어놓는다. 혹은 얘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그래도 릴렉스를 한다더라. 이런 걸 정보를 입수해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. 이런 거에 정성이 굉장히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.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중요하지, 아예 없애는 거는 사실 힘들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걸 계속 이렇게 유도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관찰해서 그 사람 코드를 파악해서 그 사람이 어떨 때 행복한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의 짐을 좀 덜어주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. 괜히 독한 위로예요. 계속 스트레스 받지 말라 말라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, 여러분이. 감사합니다.